입니다. 또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혐의로 서당 원장 D씨를 구속했는데요. D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 운영하는 식당에서 학대 피해자를 범해 제자 10여 명에게 손과 발 등을 이용해 10차례 때리고 또 강제 밭농사나 장작폐기 등 노동착취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준생 죽음을 불러온 가짜 김민수 검사 보이스피싱범을 끈질게 추적 검거한 경찰이 특별 승진했습니다. 이 김민수 검사 등을 사칭해서 100억 원대 보이스피싱을 한 일당을 98명을 검거해 그중에 29명을 구속했는데 저도 김민수 검사라고 한 사람 전화를 받아본 것 같아요. 이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420만 원을 빼앗긴 20대 취준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유가족이 해당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 5개월간 끈질기게 추적해서 목소리 주인공을 검거했습니다. 숨진 취준생 부모는 검거 소식을 전했을 때 속으로 많이 울었다며 경찰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인천경찰서는 알몸으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서 조사 중인데 지난 3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네요. 근데 이 20대는 누가 자꾸 옷을 벗고 돌아다니라고 지시했다 그런 말을 되풀이했대요. 경찰은 피의자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 코인 투자하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한 가상화폐 투자자가 포털 검색으로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사이트였대요. 이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계정 정보가 유출돼서 1,500만 원어치 가상화폐가 깜짝같이 사라졌다는데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이 유출됐을 때 거래소 사이트에 출금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서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16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고 지난해 8월부터 용인과 이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 49군데를 빌려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경기 지역 오피스텔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성매매 여성의 면접과 출결 관리 등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를 과장해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이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됩니다. 홍 전 회장 일가는 2013년 대리짐 갑질 논란에 이어서 최근 불가리스 사태까지 연이어 발생한 악재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해서 회사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듣고 댄스타임 진행할게요.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보온 이중용기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완쌈 보쌈 보쌈 배달도 원할머니 보쌈.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피자 시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메뉴로 할까 고민되시죠?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내 취향대로 네 가지 메뉴와 엣지까지 선택하는 반올림 내 맘대로 픽 피자. 반올림 피자샵 앱에서 저 아이유의 픽도 확인해보세요. 반올림 피자샵 이카리아 이카리아 이카리아. 아, 왕규 살아있네. 이카리아가 뭐야? 세계 4대 장수마을의 신비로운 커피 이카리아. 이제 편의점에 물어보세요. 형! 아빠, 아빠는 몇 살까지 살 거야? 글쎄, 우리 딸 꽃과 할머니 될 때까지 살지 않을까? 우와! 오래 사는 일이 기대가 되도록 늘어나는 수명만큼 건강한 날도 늘어나는 미래. 원료의학에서 완제의학까지 경보제약이 미래의 건강을 만듭니다. 경보제약 잘 부탁해요, 경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집에서 뒹굴고, 집에서 쇼핑하고, 집에서 일하고. 그런데 집은 안심할 수 있는 거야? 사마 페인트는 친환경을 넘어 안심까지 생각한 페인트니까. 아, 사마니까 안심이다. 사마 페인트. 족발 열 시장. 예. 반반 족발의 시장. 반반 족발의 시장. 반반 족발 뜯어봐. 반반 족발의 시장. 족발도 고기다. 역시 족발은 야시장이지. 만약 하늘과 맞닿은 풀장이 나의 공간에 들어온다면, 태양이 물든 라군을 테라스에서 즐길 수 있다면,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단지 안에서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이 꿈꾸던 라군 라이프의 시작. 힐스테이트 시와우 라군인 테라스 1877-6300 현대건설. 박 사장님,
식자재 배송 가세요. 6개월 무료 사용 후 결정하세요. 점심 먹고 재했을 때 뭐 사러 가 사러 가 자취생활 비상야근 뭐 준비해 준비해 여행 갈 때 트렁크에 뭐 챙겨가 챙겨가 체험 배탈 설사엔 뭐? 동성제약 정로한 코코코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코코코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코코코 거짓말 뭉치고 뻐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코코코 거짓말 코지마 안마의자 댄스 타임은 라붐의 아로아로 김혜경의 신청곡 오늘 라디오 함께 해주세요 잊혀지만 할 때쯤 꼭 생각이 나 잠이 드만 하면 네가 막 떠올라 또 언제쯤 우려나 전화기만 보자는 나 너 이런 여자 없다 한번 생각해봐 방금 눈이 마주친 건 착각인가 멀리 넌 이런 나를 잘 몰라 내 마음을 보여줄게 오늘 내게 눈을 임산부나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잠을 잘 때 퉁퉁 부은 다리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심할 경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잠을 잘 때 심장보다 다리를 높게 올려놓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낮 동안 하체에 뭉쳐있던 혈액이 중력에 따라 심장으로 흡수되면서 부종을 가라앉히기 때문인데요. 꽉 조이는 옷은 피하고 발이 편하고 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 게 도움이 되고요. 기능성 다리베개를 활용해보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시는 게 좋겠죠. SBS 수면 개선 캠페인 수면의 질을 높이다. 간호다와 함께합니다. SBS 출근길 20초 라디오 이승기입니다.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이제부턴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오후 5시부터 해외 주식거래가 가능해졌거든요. 역시 KB증권이네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KB증권.
드디어 5월 새로운 한강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압도적인 뷰, 쾌속교통, 한강 브릿지 계획까지 한강 리미티드 에디션 한강위 4호 GL 메트로시티 한강 그리고 한강위 오피스텔 더 GL 1588-0677 시공 현대건설 딱 한 걸음만 걸어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추진 중인 뮤지엄파크와 그랜드파크 예정된 학인역과 상업시설까지 5월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CTOCL 1단지 문의 032-831-1141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이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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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왕규 살아있네. 근데 이카리아가 뭐야? 세계 4대 장수마을의 신비로운 커피 이카리아. 이제 편의점에 물어보세요 형. AM 792kHz, FM 103.5MHz, SBS Love FM입니다. HLSQ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이수근의 1577, 1577 대리운전에서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요즘 가족과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푸른 자연에서 힐링하는 것도 좋지만 캠핑의 묘미는 무엇보다 맛있는 요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실패 없이 캠핑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한우를 준비하는 건데요. 한우는 캠핑장 근처 현지 한우 전문점을 이용하면 더 신선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비큐용으로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한우 체크살을 추천해드리고요. 부드러워 아이들이 먹기 좋은 한우 안심은 갖가지 채소와 함께 꼬치구이로 드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식사는 구수한 된장과 한우 차돌박이로 밥도둑 한우 차돌박이 된장찌개 어떨까요? 영양 많은 한우와 함께 맛있는 캠핑 요리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랄게요. 주는 기쁨 받는 행복 온 가족의 건강 우리 한우와 함께합니다. 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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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즐거워져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해요. 기분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 믿어요. 오예 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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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좋아요. SBS 이수경의 Love FM. 이진희님 오늘 비 와서 우중충한데 언니 춤보니 웃음이 나와요. 아침부터 좋다 좋다. 윤정민 씨 이제 들어왔는데 더 늦었으면 댄스 못 볼 뻔 부럽네요. 저는 멈추라. 숙양 씨 최고. 정민 씨 감사합니다. 외신 아 저 마르크 샤갈의 그림 슈앵볼드 방스의 정원 꽃그림이죠. 국내 경매에서 42억 원에 낙찰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이 국내 경매가 최고래요. 그동안에 통틀어 최고는 뭔지 아세요? 세잔에 카드 치는 사람이 2600억 원에 낙찰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겠죠? 네. 자, 이제 꽃 이름이 아니라 오늘은 나무 이름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원 플러스 원을 잡아라. 원 플러스 선물은 꿀 피부 세트, 필링젤과 캐모마일 마스크팩 한 분에게 드리고 세 분에게 빗세트 드릴게요. 며칠 전에 시집을 누가 보내주셨던데 양강모 시집 나보다 더 푸른 날을 생각합니다. 시인이 직접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첫 시가 땡땡땡을 생각한다. 사는 게 힘에 부친다 싶은 날은 바위를 뚫고 자라는 땡땡땡을 생각한다. 그 뿌리가 겪었을 절망과 좌절을 생각한다. 거대한 벽 앞에 부딪혀 털썩 주저앉고 싶었으나 끝끝내 밀고 나갔던 그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생각한다. 그만큼은 아니지 그만큼도 아니면서 생각한다. 이렇게 양강모 시인의 이 시 땡땡땡을 생각한다는 무슨 나물까요? 자 힌트송 바비킴의 이 노래가 정답입니다. 1번 대나무, 2번 중나무, 3번 소나무 뭐죠? 자, 에, 이 노래는 하얀 거탑 OST에 담겼던 노래입니다. 바비킴 이 노래가 정답입니다. 샵 1035 유료시원 김은자 100원 고릴라 무료 한 분에게 꿀피부 세트
필링제가 캐모마일 마스크팩 세 분에게는 빗세트 드릴게요. 두 눈을 감으면 선명해져요. 꿈길을 오가던 푸른 그 길이 햇살이 살며시 내려앉으면 소리 없이 웃으며 불러와요. 소중했던 사람들.